안녕하세요. 비글본 AI 제3강 GPIO 출력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PIO를 통해서 외부 LED를 연결하고 이 LED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이랑 클라우드 9을 사용하고요. 준비물로는 비글본 AI와 5V 3A의 케이블 혹은 어댑터 USB-C 타입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소스 코드 코딩하는 게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9 웹 IDE를 사용할 거고요. 퍼티로는 가능은 하지만은 따로 이제 코딩하는 거를 빔이나 나노 같은 에디터로 별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따라오기 힘들어서 그냥 클라우드 9으로 통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외부 연결할 LED와 저항이 필요하고요. 저항은 뭐 225음이나 335음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브레드보드, 그 외에 GPIO 연결할 M-M 케이블과 연결할 M-M 케이블이랑 브레드보드를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항값 계산이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저항값 같은 경우는 V는 IR 공식을 따릅니다. 출력 자체는 이제 3.3V를 사용하니까 3.3V 이제 들어온 전원에서 보통 LED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1.6V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1.6V를 빼면은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1.7V가 됩니다. 그리고 LED는 보통 전류가 20mA가 흐르고 있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R을 계산하는 거는 V를 I로 나누면 됩니다. V는 1.7V, I는 이제 암페어 단위니까 밀리암페어를 단위 변환해서 0.02로 계산합니다. 계산해주면은 85옴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위에 이 스펙을 다 따르는 그런 정확한 밝기를 낼때 이야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5V 유입되는 거랑 그런 거랑 다 같이 쓰기 위해서 225옴이나 335옴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데는 뭐 1kΩ 정도까지 가도 솔직히 좀 밝기가 어두운 거 외에는 이제 뭐 단순 동작 확인은 가능하니까 225옴이나 335옴 LED는 일반적으로 쓰는 브레드보드에 쓰는 뭐 3.5판이나 뭐 그런 LED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PIO를 살펴보면은 일단 크게 P9와 P8 이두 개가 있습니다. P9 같은 경우는 아래쪽, 그러니까 USB-C 커넥터 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P8번 같은 경우는 그 반대쪽, 이제 안테나 같은 게 달리는 그 USB-C 타입 반대, 그러니까 마이크로 SD가 있는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P9에는 특징이라면 전원 쪽이 좀 많은 게 특징이고요. P8번은 GPIO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쓰는 거는 P9번으로 통일을 해서 사용할 거고요. 전원도 여기서 다 뽑아서 사용하겠습니다. 헬로드를 보면은 이제 비글본 AI의 P9번 커넥터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니까 비고는 3.3V가 되고요. 위에서 여덟 번째 해당하는 P9의 15번입니다. GPIO 1-16이 되겠습니다. 연결하실 때는 제일 가급적이면은 선 색깔을 전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그리고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통일을 해서 진행할 거고요. 신호선은 그외 초록색, 노란색, 갈색 등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LED는 다이오드, 이제 라이트 에미티드 다이오드의 약자인데요. 다이오드들은 이제 방향성이 있으니까 플러스를 선을 유입을 해주고 마이너스 쪽에 이제 저항을 연결해 줍니다. 저항은 플러스를 통해서가 되고 마이너스 와서 막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항 끝 쪽에 이제 P9의 15번과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 사이에 연결해서 3.3V가 다이오드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항을 거쳐서 들어오게 해주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보통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해서 LED를 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쪽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보통 이 GPIO 출력 같은 경우는 전류값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50mA도 나오고 하지만은 보통 10mA, 20mA 정도로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걸로 출력 LED를 겨우 켤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걸로 바로 모터를 켜려고 시도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라운드 방식으로
해주었고요. 이러면 특징이 이제 플러스가 공급되니까 이쪽이 똑같이 플러스면은 똑같이 플러스 플러스에서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이 LED가 켜지지 않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0,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그라운드 상태라고 하면은 플러스에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제 전이차가 생겨서 전류가 흘러서 LED가 켜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1일 때 꺼지고 0일 때 켜지는 반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GPIO 번호를 확인해 줄 건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업그레이드 했던 본 스크립트를 이용하면은 편하게 GPIO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P915를 그대로 넣어서 동작해 주겠습니다. 클라우드9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New 터미널을 클릭하면은 새 터미널을 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난 시간에 설치를 했는데도 이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Node.js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이 아니라 여기 다시 G 글로벌하게 설치해 주도록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0.7.4가 글로벌로 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76이 나오고 여기서 그러니까 뭐 디폴트 폴더에서 해도 그대로 76이 나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GPIO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GPIO 디지털 입출력을 하는 방법은 일단 출력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sys 폴더에 클래스 그리고 GPIO로 이동합니다. 여기 일단 터미널은 두 개로 사용할 거고요. 이쪽에 와서 아까 여기 76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expor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칩 쪽에 설정되어 있는 그런 GPIO고요. echo 76을 export에 쓰게 되면은 여기 GPIO 76이라는 이제 이런 링크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76으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이쪽에 이제 뭐 디렉션이나 오늘 볼 거는 디렉션 그리고 밸류입니다. 디렉션은 이제 캣으로 보면 인 아웃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밸류를 보면은 현재 1이 들어와 있습니다. 값이 1이고 1 하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디렉션을 아웃 모드로 변경을 해주고요. 네, 이러면은 아웃으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른 값을 넣는다면은 이렇게 invalid argument라는 게 나올 것입니다. 아웃으로 했으면은 이제 echo 명령을 이용해서 밸류의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밸류는 0인 상태인데요. 여기에다가 2를 써주게 되면은 그러면 1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다가 0을 쓰게 되면은 이제 0이 값이 쓰게 됩니다. 1을 쓰고 밸류를 확인하면 1이고요. 1을 썼으니까 1이 당연히 나오겠죠. 0을 쓰면 마찬가지로 0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0일 때, 로우 상태일 때 LED가 켜진다고 했으니까 아마 회로를 정상적으로 연결했다면은 지금 LED가 켜진 상태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GPIO 출력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C++를 통해서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어를 할 건데요.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도 GPIO 제어를 계속 해나갈 건데, 그 해나가는 부분을 하나하나 실행하기에는 이제 설정해 줄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이런 익스포트 등록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거를 줄이고자. 그러면 함수화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등록할 것들이 뭐 많고 개별로 제어하기 위해서 클래스로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을 보면은 클래스에는 일단 크게 생성자와 소멸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 프라이빗 함수, 퍼블릭 함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생성자에는 패스 설정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거고요. 패스 설정이라 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왔던 시스템의 클래스의 GPIO 부분, 그리고 GPIO 번호가 있었죠. 이 번호에 대한 그런 경로 설정 같은 내용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export 등록. 이제 저희가 지금은 export에서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76이 아까 없었습니다. 이거를 76을 unexport로 하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상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export에서 값을 뭐 쓰고 다시 unexport 하는 과정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는 export 등록, 그리고 소멸자에는 unexport를 등록해 줍니다. 소멸자에 unexport를 안 해주면은 이제 함수에 뭐값 쓰고 다 프로그램이 종료됐는데도 이렇게 폴더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크게 없겠지만은 만약에 재활용하려고 또 이제 생성을 시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76을 export하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export를 하면은 이미 써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미 있던 76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내용이랑 다른 동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unexport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단 클래스 안에는 생성자, 소멸자, 그리고 값을 쓰는 것, 그리고 디렉션, 이런 아웃 바꿨던 그런 방향, 디렉션 바꾸기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일단, 그리고 메인 함수에는 LED, 이제 클래스를 가져와서 init 해주는 부분, 이제 뭐 디렉션 설정, 패스 설정, 익스포트 설정 등등 해주는 부분, 다음 이제 DIR 있고 마지막으로 값 쓰는 부분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클릭을 하고 New 파일을 하면은 이거는 지우고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고 New 파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 파일이 생성됩니다. led.cpp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주고요.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프린트문에 해당하는 뭐 cout 명령어라든지 스트링 변수들, 그리고 뭐 int 등등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전부 가져왔습니다. 일단 쓰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설정을 해줄 거고요. 스탠다드 함수들, 그러니까 cout 같은 것들 이제 앞에 생략하고 바로 쓸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클래스 생성을 할 건데요. 클래스 다음에는 클래스 명이 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도 계속 응용할 것이니까 GPIO라고 크게 적어주고 괄호를 열고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뒤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클래스 안에는 크게 프라이빗 함수들이랑 퍼블릭 함수 혹은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프라이빗 자체에는 제일 기본이 되는 디폴트 패스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디폴트 패스라면은 여기 시스템의 클래스의 GPIO가 될 거고요. 이거 자체로는 안 쓰이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위치한 익스포트의 값을 쓰거나 혹은 이 GPIO로 이동하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제일 기본 패스입니다. 왜 스트링 쓰는 이제 패스 같은 경우는 이 GPIO에 관한 패스가 될 거고요. export 패스, 이제 export가 위치할 패스랑 unexport 패스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스는 패스고 이제 GPIO 넘버가 필요하니까 넘버를 저장해줄 int로 된 넘버랑 이 저희가 이런 경로 같은 걸쓸때 int로 int는 숫자형이고 경로는
경로는 이제 스트링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캐릭터 포인터로 사용을 하게 되지만은 이제 스트링을 캐릭터 포인터로 변환을 할수 있고 뭐 길이 제한 같은 걸좀더 자유로우니까 스트링으로 계속 쓰다가 마지막에만 캐릭터 포인터로 변환해서 쓰는 형태로 사용하겠습니다. string numstr을 해주고요. 그리고 파일 입출력을 할때 임시로 쓸 ftemp와 status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함수를 지정해 줄 건데요. gpio에 export를 해주는 부분과 unexport를 private로 넣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public에서 이제 생성자, 소멸자 등이 있기 때문에 export는 생성자, 소멸자에서만 처리하고 외부에서는 따로 건드리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중간에 에러 같은 게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생성자, 소멸자가 이제 와서 unexport까지 진행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또 이제 향후 에러에도 조금 더 보완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생성자를 설정해 줍니다. 생성자는 이제 init number 어디 GPIO 몇 번에 놨을 건지 넣어주고요. write value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값을 쓸때 사용을 할 거고요. string 형태로 value를 입력받습니다. 그 외에 direction을 설정해 줄 함수를 이제 그냥 set dir로 해주고요. 값을 dir로 받습니다. 소멸자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럼 제일 먼저 생성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생성자는 gpio int에서 init num을 받도록 해주었고요. 보면은 제가 생성자에 path 설정과 export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 같은 경우는 중괄호로 코딩을 하는데 중괄호는 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나 메인 함수는 이제 한칸 내려서 그리고 이런 함수 설정 같은 경우는 끝에 이렇게 설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미콜론은 한칸 띄워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코딩 스타일이니까 반드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편하신 대로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패스 설정 같은 경우는 디폴트 패스에다가 GPIO이고 GPIO 번호가 들어가겠죠? to 스트링 함수를 쓰면은 넘버를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넘버 이제 private에다가 private 변수에다가 입력받은 넘버를 넣어주고요. 스트링 형태로도 해줍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굳이 toString을 두번안 써도 되겠죠. 왜냐면 numstr을 가져오면은 이미 스트링으로 변환된 넘버가 있을 테니까요. 이런 패스는 디폴트 패스 뒤에 gpio76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init 패스로 한번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gpio export까지 여기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멸자를 만들어 줍니다. 소멸자는 따로 받는 파라미터 넣고요. 그냥 unexport만 진행해 줍니다. 메인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메인에 int, argument들을 다 받도록 해주고요. 마지막에 return 0까지 일단 써주고 가겠습니다. 소멸자 다음에는 제가 했던 함수 중에 export, unexport, write value, set direction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일단 export, unexport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두 개는 gpio에 gpio export로 해주고요. 그 밑에 unexport로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함수는 이제 뒤에 세미콜론 따로 안 들어가고 클래스만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port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export 패스에다가 export 패스를 만들어 주고요. export 패스는 디폴트 패스에다가
익스포트가 결합된 형태일 겁니다. 왜냐면 시스템 클래스 GPIO 슬래시 익스포트가 익스포트를 가리키는 경로일 테니까요. 그래서 패스 뒤에 이거는 슬래시까지 다 붙여주었고요. 여기에 이제 파일을 열어서 값을 쓰는 거, 파일 닫는 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원래는 echo로 썼지만은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빔 export 해서 열어주고, 퍼미션 디나이드로 나왔네요. 그러면 수도로 열어주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파일 열어서 쓰는 거는 echo로 값 쓰는 거랑 이제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임시 폴더에다가 이제 이 파일을 넣어 줄 건데요. 파일을 일단 열어 줍니다. export 패스를 해 주고, 근데 이러면 스트링이고 오픈 자체는 이제 캐릭터 포인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CSTR로 해 주면은 스트링을 캐릭터 포인터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옵션을 넣어 주는데요. O 언더바 WR only 라고 하면은 write only 가 되고요. O와 명령어입니다. 보통 엔터 위나 엔터 왼쪽 편에 위치한데요. O와 O, COL, EXEC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쓰기 용도만 연다는 거고, 이거는 만약에 파일 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그러면은 이 파일을 실행하고 있던 걸 닫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터미널 두 개인데, 이두개다 같은 파일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파일이 어디 접근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수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위에 파일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익스포트 없이, 왜냐면 저장이 아직 안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선 저장을 하고 여기서 다시 저장을 해버리면은 이게 다시 덮어 쓰는 거라서 작업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temp가 0 이하다가 여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temp로 파일을 이제 리턴으로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값을 써줄 텐데요. 쓰는 거는 write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시로 열어준 파일에다가 num 스트링이 있었죠? 이거를 써주고 길이까지 넣어주면은 ftemp, 그러니까 export에다가 우리가 위에 했던 76번을 넣겠죠? 여기 이 76번을 export에 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랑 똑같이 status가 0 이하, 그러니까 뭔가 에러가 발생하면은 status를 반환합니다. 다 됐으면은 임시로 연 파일을 종료해주고 1을 반환합니다. 이러면 1이 반환되면은 잘 실행되었고, 뭐 0이나 1, 1은 그걸 보는 게 여러 시각이 있는데, 1이면 성공, 0이면 실패,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0은 정상 종료, 1은 뭐 완료, 뭐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0 이하 상태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은 실패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따라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해서 에러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단 리턴 1, 아니면 일단 정상 실행은 0으로 이제 여기도 했으니까 0으로 통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GPIO export가 완성이 되었고요. unexport도 비슷한 맥락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그대로 가져와서 써줄 거고요. 패스는 unexport 패스가 될 거고, 여기도 unexport로 변경해 줍니다. 경로 또한 이쪽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뭐 파일을 열어서 num을 쓰고 종료하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이렇게 export와 unexport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 위에 아까 저희가 안 했던 writeValue와 setDir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라미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GPIO 클래스 안에 만들어준다는 걸 표기를 해주고요. 세미콜론에서 함수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쪽에다가는 이제 스트링으로 value 패스를 임시로 만들어주고요. 이런 패스에다가 value를 의미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 패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서 GPIO에 대해서 설정이 다 되었었죠. GPIO 안에 value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값을 막 써줬던 이 value를 의미하겠죠. 여기다 이제 값을 써주면 되는데, 아까 이런 방식으로 값을 써주는 거랑 동일한 방식입니다. 먼저 파일을 임시로 열어주게 되고, 닫는 것까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템프하고 패스는 여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넘버가 아니라 이 위에서 받은 밸류를 넣어줘야겠죠? 밸류를 이제 캐릭터로 변환해주고, 랭스까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라이트 밸류도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고요. 그 밑에 이제 디렉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를 설정해주고 값을 쓰는 것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dir이 라이트의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패스 플러스 디렉션이 됩니다. 이쪽은 value 패스가 아니라 dir 패스가 될 거고요. 이쪽 오픈도 dir 패스를 열어서 값을 써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dir 패스까지 완성이 다 되었고요. 생성자, 소멸자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LED 넘버는 아까 저희가 76번이었죠? 76번으로 선언을 해주고 LED 생성하고 LED 넘 그리고 디렉션 설정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디렉션 설정은 아웃으로 할 거고요. 여기에서 LED.cpp가 있는데 컴파일을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gp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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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LED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은 일단 관리자 권한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니패스까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여기서 보면은 뭐 언익스포트까지 이제 소멸자까지 다 돼서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니패스가 되어 있고 제가 씨앗을 건게 이니패스 말고는 없으니까 뭐잘 실행된 것 같고요. 디렉션 설정은 제가 따로 안 해봤으니까 그럼 디렉션도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led.write underbar value 지금 아마 꺼져 있는 상태일 텐데 0을 하면 이제 켜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out 모드로 바꾸고 0을 쓰는 걸로 나올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컴파일 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켜지고 종료된 거라서 종료하게 되면 이제 초기 값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LED가 켜졌거나 꺼졌거나 뭐 상태를 알 수가 없긴 한데요. 일단 생성자를 저희가 날릴 순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관리자 권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껐다 켰다 하는 블링크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while 문으로 그냥 만들어 줄 거고요. 0을 쓰고 uSLEE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500 곱하기 1000. uSLEEP은 이제 마이크로세컨드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주고 500을 하면은 이제 500ms, 즉 0.5초간 0을 유지하게 되고요. 이제 1 상태로 또 0.5초, 그러니까 0.5초 간격으로 0,1을 반복하는 함수입니다. 컴파일하고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지금 GPIO 76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렉션을 보면 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setDIR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int의 status를 선언을 하고 status를 한번 보겠습니다. dir 그리고 status 이렇게 보고 실행 중인 거는 Ctrl C로 종료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해줄까요? 이쪽은 on이고, 이쪽은 off가 될 것입니다. 다시 컴파일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스테이터스에서 디렉션 부분이 나올 거고, 그냥 LED로 실행하면은 디렉션 설정이 마이너스 이제 설정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on은 on도 마이너스 이제 실패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해서 하면은 이제 여기서 남아 있어서 실패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다시 실행해 보면은 뭐 없는데도 계속 실행한 에러 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이제 하게 되면은 0으로 이제 성공했던 걸로 잘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고 LED도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0.5초 간격으로 이제 반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강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소멸자가 아직 남아 있는 건데 이 상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이제 클래스로 LED를 제어하는 제3편 외부 LED 제어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